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침실과 세탁실, 그 다음에 약간의 드레스룸이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주방에 바로 측면에 있는 방이긴 한데요, 원래는 일반적인 중간방 사이즈를 약간은 개조를 해서 또 벽체도 형성을 해서 공간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문틀을 통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총 3개의 문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 하나, 왼쪽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도어 하나, 그리고 또 슬라이딩 도어 너머로, 이게 지금 참고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 너머로 또 보이는 문 하나, 이렇게 좀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안쪽 공간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면에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용도 자체가 간이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정면부에 스타일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옷이 걸릴 수 있는 간단한 장이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이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오른쪽 측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 확보를 하고, 보시면 이제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실제로 조명만으로도 굉장히 어두울 수가 있어서 침실 쪽에서 조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상부 쪽에 길게 고측창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측창을 통해서 침실 쪽에서 빛이 유입될 수 있게끔, 실제로 침실에서 또 바깥쪽으로 창이 있어서 그 창의 빛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가구가 들어오질 않아서 실제 이 공간에 대해서 상상이 많이 되진 않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실용적으로 이 공간 설계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진한 색의 그린색 계열의 도어가 있습니다. 이 도어는 역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슬라이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침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침실 같은 경우는 침대가 들어오고 침실 공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벽과 도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오른쪽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침실 쪽 헤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침실 쪽 헤드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객님께서 헤드가 없는 침대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헤드 자체를 좀 공사할 때 가벽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헤드, 나중에 침대가 들어갈 이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이 상부에 있는 간접 조명이 껐다 켰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T5 같은 경우도 조명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되는 그런 T5를 사용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실의 헤드 부분을 별도로 제작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헤드 같은 경우는 가벽을 형성해서 그 가벽에 이렇게 아크릴을 제작해서 아크릴 내부에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인 조명을 끄게 되면 굉장히 은은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예, 느껴지시나요? 간접 조명의 힘. 바로 다운라이팅이 아닌 업라이팅으로 인해서 공간에 변화가 생기는 것. 네. 침대 헤드 부분에 역시 가벽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 간접 조명을 설치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벽체나 바닥, 천정 모두 다 거실과
동일한 재료로 시공을 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천정은 베이지 계열의 벽지를 활용을 했고요. 역시나 벽과 천정 다 동일한 벽지로 시공을 해서 최대한 이 작은 공간이 하나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곳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공간은 바로 침대 헤드 부분이고요. 헤드 부분에 이제 침대가 들어가게 되고 침대 들어갈 걸 가정해서 좌측 우측에 콘센트 기획을 했고 그 사용성에 맞게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화장대 위에 또 콘센트가 필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맞춤형으로 다 하나하나 기획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인터넷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인터넷 랜선까지 이 벽체에다가 다 매입을 했고요. 쭉 돌아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 큰 창이 있고요. 저 큰 창을 통해서 나가면 바로 침실 앞쪽 발코니 공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침실 부분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그린색 도어를 통해서 이 그린은 이제 멜라드 그린이거든요. 멜라드 그린 도어를 통해서 한번 다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 측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죠. 아시다시피 원래 이 두 개의 공간은 한 개의 공간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공간은 하나의 공간인데 이 가벽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원래 이제 침실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근데 침실에 있는 화장실이 거실 화장실보다도 컸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아이디어를 내서 큰 거실, 큰 이제 욕실 자체를 3분의 1을 좀 쪼개서 안쪽에다가 세탁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빨래할 옷은 바로 세탁실에다가 넣어버리고 세탁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상부에는 건조기가 들어가겠죠.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가 되고 이 배치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고려했던 게 동선의 연결성인데요. 이제 간이 드레스룸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이 동선 자체를 기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닥 재료가 동일하게 시공을 해서 바닥에 단 차이가 없게끔 했고요. 세탁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닥에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닥 일부는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 부분까지 타일을 전체적으로 돌려드렸고 또 세탁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턱을 충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세탁실 안쪽에서 바라본 턱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획하면서 이번에 또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탁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품이 세탁기와 세탁 건조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탁 건조기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별도의 콘센트를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 여기 이곳도 별도의 콘센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요. 차단기에서부터 별도로 여기까지 단독으로 선이 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또 이제 세탁실 형성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세탁기 설치를 할 때 실제 세탁기 공간 자체는 보통 800 정도가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탁기가 들어가고 실제 그 앞쪽 공간에 이렇게 온수, 냉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앞쪽에 배치해야 설치도 용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물 빠지는 것 같은 경우도 앞쪽에 배치를 해야 추후에 이 공간이 막히거나 할 때도 뚫기가 좋습니다. 혹시나 이 물 빠지는 게 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세탁기나 건조기는 앞에 설치가 될 텐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세탁기 건조기를 다 빼내고 거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생각하셔서 물 빠지는 배관 같은 경우는 세탁실 같은 경우는 앞쪽에 배치할 수 있게끔, 대신 혹시나 이 냄새가 집 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배관에 이제 트랩 같은 거 별도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환풍기 같은 경우는 상부 쪽에 세탁실에서도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실 상부 공간에도 보시면은 별도로 환풍기를 기획했습니다. 그 세탁실 상부의 환풍기 같은 경우도 헨펠 제품이긴 한데요. 헨펠의 이제 HV380X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 댐퍼 기능으로 일반 환풍기보다 역류되는 냄새를 더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도 되도록이면 좀 좋은 제품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번 집의 하이라이트인 침실 욕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